러시아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155mm 포탄 지원 문제가 사실은 완전히 우리 국방 문서가 리크되면서 알려져서 진짜 이게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 쪽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국과의 관계는 거의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구체화되는 게 김정은이 그 극동 러시아 방문하는 것, 그다음에 쇼이구 라바로프 외무장관, 쇼이구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네. 이제 공고화되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어떤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어떤 그 다른 이미지, 네. 예, 그 반면, 그러니까 거울의 다른 면이라고 볼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한루 관계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게다가 뭐 현대자동차가 그 정몽구 회장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생페테르스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을 뭐에 14만, 얼마에, 아주 저렴한 저렴한 가격에, 가격에 이제, 러시아 측에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게 봤었을 때, 한우 관계는 뭐, 어떻게 보면 최악이라고 봐야 되겠다.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어떤 기대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러시아는 한국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경제 관계 같은 데는 예. 한국이 상당히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이 뭐 석유를 팔고 싶을 거고, 네, 뭐 그렇죠. 사할린 2 같은 네. 데서 예. 러시아 석유를 팔고 싶고, 그다음 천연가스 팔고 네. 싶고, 뭐 팔게 예. 많겠죠. 그리고 또또 저희들도 한국도 한국도 이제 러시아에 줄수 예. 있는 게 많고 투자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는데, 파트너로 예. 그러나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예. 한러 관계의 미래를 장담하기 상당히 어렵겠죠.